아이가 흥분해 있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공격성을 보일 때 보호자님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공격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AJ 중독의 곽성윤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직접 야외로 나와서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산책시킬 때 그런 대처법들, 그리고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보호자분들께서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야외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로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식욕입니다. 밖에서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밖에 호기심이 많아도 나에게 먹을 것이 있을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식욕. 식욕은 사전에 보호자님들께서 분명히 잡아주셔야 하는 부분들이고, 뭐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뭐 밥을 이제 급여를 하시던 간식을 줄이시던, 다른 자극적인 상황에서도 간식 때문에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옳지 굿. 그리고 아이가 잘 따라왔을 때는 되게 재밌게 밝게 칭찬과 지금 함께 준비해온 간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 가자 가자. 옳지. 그리고 이렇게 카니 같은 대형견들과 이런 공격성이 조금 있는 아이들은 돌발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이런 식으로 꼭 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한 손으로만 잡고 가시다 보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줄을 놓치게 되면은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은 반대편 손목에 고리를 꼭 걸어주시고 다른 손으로 줄을 잡고 산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아이가 귀엽다고 잘 따라온다고 되게 칭찬해 주는 건 좋지만 흥분도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옳지 굿 가자 앉아. 이렇게 지금 저기서 강아지가 짖으면서 지금 흥분도를 높이고 있는데도 저에게 지금 잘 집중을 하고 있죠. 산책을 하다가 낯선 강아지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가까이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닌 자극이 되지 않을 만한 거리에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를 벌려준 후에 아이를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에게 집중을 했을 때, 옳지 저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쪽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저를 봤을 때 클릭 보상, 저걸 보고 저를 봤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줘야지만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옳지. 이렇게 천천히 거리를 좁혀주시는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이에게 한 번 더 저쪽으로 인지를 시켜주고 가자. 굿. 이렇게 아이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저를 쳐다보고 앉을 수 있는 거는 저기에 지금 큰 자극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조금씩 더 거리를 좁히면서 그런 흥분도를 최대한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뭐 되게 처음에 멀리서 시작했다가 괜찮네 하고 가까이 가는 순간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대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앉아. 옳지 굿. 가자. 네. 가자. 앉아. 식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고 있었다면 카니는 분명히 달려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 있는 먹을 게 먹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고,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지금 카니는 저에게 집중을 되게 잘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귀 뒤와 턱 밑으로 이제 줄을 이동해 주시면 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조금 수월하게 컨트롤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옆에 이제 그런 자극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저에게 집중을 잘하고 있다면 계속 칭찬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옳지 굿. 저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려주는 거죠.
보호자님이 그런 칭찬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칭찬을 할지 모르고 그게 무방비하게 뭐 간식을 주고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칭찬 타이밍을, 그런 자극적인 요소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절 보거나 그런 자극적인 요소를 쳐다보고 다른 곳을 봤을 때, 그럴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와 실내에서 교육을 하실 때 안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뭐 안 되면 안 돼, 노면 노, 이런 식으로 하나로 통일을 하셔서 안 되라는 말이나 노가 나오게 되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충분히 인지가 된 후에는 그 줄만 끄는 것보다는 말과 같이 하면서 노, 옳지, 굿, 이런 식으로 말과 함께 줄을 끊어주신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교육하실 때는 안 된다는 거를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강아지를 만났을 때 시선을 꽂혔다 그러면 노, 굿,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전에 미리 끊어야 돼요. 반응하고 이미 뛰쳐나갔을 때는 그때는 타이밍이 너무 늦기 때문에 아이가 쳐다보고 반응하기 전에 미리 끊어 주셔야 됩니다. 교육을 야외에서 하실 때는 사람이 없는 곳이나 그런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반복 수달이 됐을 때 야외를 천천히 나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을 산책시킬 때 그런 대처법들이랑 이제 야외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이 교육법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산책을 나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